경상남도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류수년 권한대행 교체 요구에 시군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준표 도정의 색채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류수년 권한대행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을 시군에 배정하는 인사에 대한 반발에서부터 시작해 지난주 발표된 고성군 부군수 인사에 대한 불만을 류 대행 교체 요구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제34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조선산업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37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다음 회기는 다음 달 11일 개회하는 임시회로 무상급식 등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에 교육 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최학범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도청과 맞먹는 중요한 기관으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교육감 소속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범입니다.